한국, 설레발 치지 말아라.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도입.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근 루마니아 국방부는 의회에 차세대 자주포 도입을 위한 예산 승인을 요청했는데요. 국내 다수의 매체도 폴란드 사례를 예로 들며 루마니아가 대한민국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다고 앞다퉈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또 한 번 K9 자주포 대박이 터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히려 전문가들은 정반대의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도입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예산안은 금액으로만 따져도 19억 2,300만 달러, 한화 약 2조 5천억 원이 넘는 초대규모 사업입니다. 총 2단계로 구성된 이번 사업은 한 단계에만 자주포 54문 구매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편제상으로 보면 한 개 대대 18문씩 완전히 새로운 포병 여단 하나를 창설할 만큼의 물량을 도입하는 셈입니다. 단순 규모 면에 있어서는 전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자주포 도입 사업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루마니아는 대대적인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대규모 사업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미 2023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전차 도입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규모 전력 개편은 일반적으로 같은 나라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운용 난이도 측면이나 유지 보수 측면이나 체계가 단순할수록 효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를 군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폴란드의 사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지상 전력에서만 K2 흑표 980대, K9 자주포 670문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군 편제를 대한민국 무기 체계로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데요. 이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보르숙 장갑차에 K9 차체 도입을 검토 중이고 여기에 추가로 AS-21 레드백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거리 타격 무기 보유를 위해서는 K239 천무 발사기 300대를 도입하고 자국산 사격 통제 장치 차대와 결합하여 WR-300 호마르로 개수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게 체계 통합이라는 이유로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또한 폴란드 사례처럼 외산 무기를 일원화할 확률이 큰데요. 즉 이번 자주포 도입 사업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루마니아는 지난해 2022년 국방 예산을 GDP 2.5% 수준으로 높이겠다 밝혔고 향후 최대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할 것이라 선언했는데요. 지금의 자주포 도입 사업은 이 막대한 계획의 마중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워낙 미래 가치가 큰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너도나도 줄을 대느라 온갖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건데요. 우전 이쯤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루마니아가 아직 예산만 확보 중일 뿐 아직 어느 나라에 어떤 자주포를 도입하겠다 특정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유력한 도입 후보로 거론되는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인데요. 지난 4월 4일 루마니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국방부의 자주포 예산 승인 요청을 최초로 보도하며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도입 기종으로 가장 유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K9의 성능이 독보적이라거나 전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 70%에 이를 만큼 무수한 검증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루마니아의 K9 도입이 가장 유력하다 평가받는 이유는 이미 관련 논의가 여러 차례 오간 상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폴 방산 계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무기 체계에 대한 루마니아의 관심은 실질적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루마니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무려 3차례나 한국을 방문하여 군사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특히 지난 1월 31일에는 테오도르 인치카시 병기총국장이 직접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를 방문하여 K2 흑표 K9 자주포 생산시설을 견학했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와는 루마니아가 탄약 생산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한민국으로 치면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타국의 방산업체를 방문해서 군사협력을 추진한 셈입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방산 계약에 변수가 많다 하더라도 사실상 가계약이나 다름없는 상태인데요. 게다가 대한민국과 루마니아의 방산협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2월에는 루마니아의 국영 방산업체 로맘과 K9의 제작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무기체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MOU를 체결한 것을 두고 기업 간의 친선을 위한 것뿐이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양사의 MOU는 K9 자주포, AS-21 레드백 등의 무기체계에 대한 공급 및 활용, 보수 유지와 관련된 상호 협력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더군다나 로맘은 우리로 치면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비슷한 위치입니다. 같은 국영 방산업체 폴란드 PGG도 한폴 방산 계약에 있어 실무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요. 이를 알고 보면 로맘과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의 협력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내 다수의 매체는 앞다퉈 루마니아의 K9 도입을 기정사실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루마니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대한민국 무기를 도입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계획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외적으로만 봤을 때 루마니아 육군은 비교적 약소한 국력과 반대로 자국산 무기체계를 상당수 보유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주력 장갑차인 MLI-84나 APRA-40, 다연장 로켓 트럭, TR-85 전차 등은 모두 루마니아산 무기체계인데요.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모습일 뿐 조금만 깊이 파고들면 그 뿌리에 전부 소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MLI-84는 사실 소련의 BMP-1 모델을 면허 생산한 장갑차입니다. 그나마 현대식 개량형인 MLI-84M에 이르러 포탑을 기관포, 대전차 미사일, 복합무인 포탑으로 교체했을 뿐인데요. 또 APRA-40은 그 뿌리가 1963년 소련에서 개발한 BM-21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TR-85 정도가 소련 T-55를 기반으로 루마니아가 독자 개발한 전차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겉만 번지를 할 뿐 TR-85의 신뢰도는 암울한 수준이라 루마니아는 2023년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을 준비 중인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무기 체계가 표면적으로나마 자체 개발의 형태를 띈 건 1950년대 후반부터 소련의 위성국 신세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루마니아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친서방 노선을 타기 시작했고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아예 소련과 다른 나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소속되어 있긴 했지만 소련 붕괴보다 2년이나 빠른 1989년에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바꿔 말하면 서방의 혜택도 소련의 혜택도 어느 쪽도 제대로 수혜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왕년에야 루마니아군이 발칸반도의 주력이라 평가받았던 적도 있었지만 이데올로기와의 변화에 따른 경제구조 붕괴 등 악재가 거듭되면서 군 사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계획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조성하려는 국책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미리 예견했고 군 현대화 계획을 가속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 K9 도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루마니아의 국제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되짚어 보시면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굉장히 비슷한 포지션임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나토를 위시한 서방 세계의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몰도바를 제외하면 사실상 러시아의 진격을 막을 유일한 방패막이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체계로 독자 노선을 걸으며 이를 활용해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탄탄한 나라인 반면 루마니아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되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러시아를 막아낼 수 있는 약소국인데요. 실제로 유럽에서 루마니아의 위상은 집시, 범죄자,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대변됩니다. 앞서 말한 독자 노선의 영향으로 루마니아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경제가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서유럽에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루마니아인 다수 남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서유럽의 외국인 노동자 중 루마니아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범죄 행위에 연루되기도 했는데요. 서유럽에서는 아직도 루마니아인 소매치기라는 편견이 남아 있기도 하고 루마니아 마피아로 대변되는 범죄 조직들은 트럭 강탈이나 각종 사기, 보이스피싱이나 심지어 인신매매 등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조차 위조된 신용카드로 사기를 치려던 루마니아 범죄 조직이 검거된 적이 있고 2018년에는 복제 신용카드로 ATM 사기 범죄를 노리던 루마니아 마피아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다고 루마니아의 치안이 나쁘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치안 지수로 따지면 루마니아는 142개국 중 26위로 서유럽 선진국들과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대한민국과 비교해도 고작 5단계 아래인데요. 일각에서는 루마니아를 밤에 혼자 걸어 다녀도 안전한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앞서 루마니아 마피아들의 범죄 행각과 비교하면 의외의 결과인데요. 이는 바꿔 말해 루마니아 내부 환경과 국제적인 위상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루마니아가 이 격차를 줄이고 국제적인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선 서유럽의 강대국들과 군사적, 외교적 관계를 맺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대당 2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유지 보수도 힘들어서 자국에서조차 외면받는 독일 파나우비치 2000을 도입하는 식으로 독일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독일에 기대어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보해 왔는데요. 이미 가장 가깝게는 노르웨이가 독일과의 유대를 핑계로 K2 흑표 대신 레오파르트 2 A7을 도입한 전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노르웨이도 레오파르트 2 도입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절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부디 루마니아가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수준의 항공모함으로는 중국 해군을 이길 수 없다. 최근 대한민국 해상안보에 경종을 울리는 충격적인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일각의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간신히 부활한 대한민국 중형 항공모함 건조 계획은 물론 민간 상선까지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해군 항공대의 환골탈태 때문인데요. 현존하는 태평양의 가장 강력한 전력이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배수량 9,800톤의 타이콘데로가급 유도탄 순양함 벙커2과 배수량 9,200톤의 웨인 2 메이어를 포함한 이지스 구축함 4척, 핵추진 잠수함 2척, 군수지원함 2척 등 제11항공 모함강습사단이 지난 3월 28일 부산항을 통해 입항했습니다. 비록 제11항 모강습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지만 각 함정 하나하나가 웬만한 중소국가의 기함이라고 불러도 손색없는 전력인데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역시 최강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 건 배수량 1600톤의 슈퍼캐리어 니미츠입니다. 현용 전력으로는 현재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만이 보유한 슈퍼캐리어는 만재 배수량이 8만에서 10만 톤에 달하는 초대형 항공모함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그 규모는 공군기지 하나가 통째로 바다에 떠다니는 수준입니다. 당장 니미츠함만 봐도 길이 332.8m에 폭 76.8m에 육박합니다. 단순히 길이만 비교했을 때는 최대 274m의 63빌딩보다 커다란 셈인데요. 이런 육중한 덩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대 속도는 32노트, 시속 59km가 넘습니다. A4W 가압수용 원자로 2개와 26만 마력의 추진용 증기터빈 4개, 64메가와트 추가 발전용 증기터빈 8개가 이 거대한 항공모함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만큼 니미츠함은 이론상 20년간 연료 재보급 없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쯤이면 사실상 대외 영향력에 있어서 만큼은 공군기지 이상의 전력인데요. 하지만 니미츠함이 태평양 최강의 전력이라 평가받는 건 다름 아닌 소티 때문입니다. 소티란 항공모함에 탑재된 함재기가 단독 출격할 수 있는 회수를 일컫는데요. 니미츠함은 압도적인 출력과 공격 임무를 담당하는 FA-18 레거시 호넷, FA-18 EF 슈퍼 호넷, F-35C 라이트닝과 전자전을 수행하는 E-2, 호크아이, EA-18G 그라울러 등 도합 100여 대의 함재기를 기반으로 하루 평균 120소티, 긴급 상황 발생 시 240소티까지 함재기 출격이 가능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단 하루 만에 탑재한 함재기 전부를 적진 상공에 띄우는 것도 가능하다는 건데요. 신속하고 강력한 군사력 전개야말로 항공모함의 존재 이유라는 걸 감안하면 소티야말로 항모의 성능을 대변하는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내에서도 다수의 군사 관계자들이 한국형 항공모함의 청사진을 그릴 때 니미츠급,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을 참고하는데요. 항공모함이라는 개념을 버리지 않는 이상 궁극적으로는 미 해군의 현용 항공모함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11항공모함강습사단과의 연합훈련은
대한민국 해군 미래에 상당히 중요한 기회인데요. 그런데 꼭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고 발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입니다. 중국은 니미츠함, 부산항 입항부터 성명을 내며 불만을 표시하더니 한미연합훈련 시기에 맞춰 레나이급 미사일 구축함 2척, 보급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을 동원해 대한해협을 관통하는 등 도발 행위를 자행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정도의 도발은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중 갈등을 감안한다면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접근해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중국의 대응은 평소 모습을 생각하면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간 태평양 해상 패권에 대한 중국의 야욕은 절대 예사롭게 볼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남중국해를 포함한 제1도련선 이내 모든 나라와 미국의 연합을 차단하기 위해 용을 썼는데요. 이는 국제정치, 경제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위력 행사도 동반되는 깡패짓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를 위해 수년 전부터 미 해군에 대적할 만한 해상 전력을 키워왔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항공모함 전력의 급격한 팽창인데요. 현재 미 해군은 니미츠급 항공모함 10척,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 1척, 도합 11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31년까지 5척의 항모를 건조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숫자상으로는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남중국해와 서해, 동해 등 제2도련선까지로만 범위를 한정 지으면 미 해군과 한번 해볼 만한 숫자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001형 랴오닝함과 002형인 산둥함을 취역시켰고 지난 2022년에는 003형인 푸젠함까지 진수 취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장 속도가 경악스러울 정도로 빠른데요. 취역 일자로만 따지면 랴오닝함은 2012년, 산둥함은 2019년에 취역했고 푸젠함은 2023년 취역이 유력합니다. 각각 7년, 3년 순으로 건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중국 해군은 이 속도를 앞세워 총 340척의 함정을 보유하면서 300척을 보유한 미 해군의 총 수량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중국의 해상 궐기는 좌시할 수준이 아닌데요. 그런데 비단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의 성장을 보여주기식 뻥튀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산주의, 군사교리의 특성상 수적 우위로는 압도적일지라도 그 내실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중국 군사 기술의 원류인 러시아 무기 체계의 처참한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특히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슈퍼캐리어가 아니라 거대한 표적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랴오닝함, 산둥함은 아주 너그럽게 봐줘야 일일 최대 소티가 20회 미만입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비교하면 12배 이상 차이 나는 건데요. 물론 중국이니까 형편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선 랴오닝함의 이 함은 약 110m, 14도의 스키점프대 비행갑판 2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만 2개지 구조적으로 스키점프대 첨단에서 합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차적인 이륙만 가능하다는 건데요. 4개의 캐터펄트를 탑재한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주간 기준 37초에 한 번씩 두 대의 함재기를 이함시킬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구조적으로 상당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재기 젠15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젠15는 기본 중량은 무려 27톤에 육박합니다. FA-18EF의 최대 이륙 중량이 약 30톤이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게 무거운 건데요. 이 때문에 젠15를 랴오닝함에서 운용할 경우 공대공 미사일 두 발이 무장의 한계입니다. 또 그런 주제에 엔진 출력은 약 260kN에 불과해서 해상 상태가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이 함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데요. 전문가들은 젠15 정도의 무게라면 F-35BC와 같은 550kN급의 엔진 출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구조적인 문제부터 함재기의 부족한 성능까지 랴오닝함은 첫 번째 항공모함 이상의 가치를 가지기 어려운데요. 이는 랴오닝함의 구조를 그대로 답습한 산둥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쯤이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수준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 2022년 대만 봉쇄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성능을 떠나서 야오닝함, 산둥함은 중국 해군의 최대 선전 매체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대한해 협 관통 도발에 야오닝함, 산둥함을 동원하지 않은 건 중국 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문제가 명확하다는 건 바꿔 말해 고칠 점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중국에게 야오닝함, 산둥함은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달엔 조선소에서는 야오닝함이 입고되어 대대적인 개장 공사를 진행 중인 게 포착되었습니다. 당연히 야오닝함 개장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 항공대의 개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즉 함재기의 대규모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앞서 말한 젠시보는 여전히 불안한 점이 많은 함재기지만 2020년 3차 양산부터는 엔진,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무장 시스템을 전부 뜯어고쳤습니다. 오로지 스키점프 이안 방식만 사용할 수 있었던 구조에서 캐터펄트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개량이 이루어졌다는 것만 봐도 젠15가 이제서야 함재기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 해군 항공대에 미국의 E2D 호크아이를 카피한 KJ-600 조기경 보통제기가 배치되었다는 것도 확인되었는데요. 이전까지 야오닝함, 산둥함은 조기경보 용도로 K-31에 기반한 해상헬기만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기경보헬기는 채공시간이 짧고 고도 또한 낮아서 고정익 조기경보기보다 탐지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야오닝함의 개장 공사는 KJ-600을 운용하기 위한 장비, 시설 추가의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이러한 추측이 맞다면 최소한 야오닝함도 탐지거리에서만큼은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유사한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과 서해를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꺼림칙한 전력 증강인데요. 이 밖에도 야오닝함의 갑판 내열성 개장이 이루어진다면 F-35를 카피한 FC-31, 지난 2022년 중국이 공개한 최첨단 스텔스 무인 정찰기 GJ-11이 탑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환골탈태급 격변인데요.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야오닝함 개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가정입니다. 다행히 중국의 항모 기술은 아직 여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극비 정보 채널에서는 중국이 기술력 부족으로 공공사용 항공모함까지 재래식 추진 방식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비록 2031년까지 5척의 항모를 보유하겠다고는 했지만 그 항모가 정상적인 형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잡을 대만은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서해만 막아도 초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일례로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수출입 물동량은 총 9억 5,800만 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중 해상 물동량은 9억 5,500만 톤으로 무려 99.7%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대외무역 의존도는 60% 정도로 주변국인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서도 2배 이상 높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정치 외교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시 중국이 해군력을 동원해 해상 무역 통로에 압박을 가해 온다면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해군력을 보유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항공모함에는 항공모함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비로소 2022년 해군항공사령부를 창설했을 뿐 이제야 스타트라인에 선 상태입니다. 게다가 중형항모 취역까지 약 10년, 준비된 기간도 길지 않은데요. 대한민국이 적법한 우리의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선 바로 지금 전력 질주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튀르키예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을 저격했습니다. 사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도전인데요. 당연히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압승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오만 전차 도입 사업에서는 K2 흡표의 기술과 주요 부품으로 개발된 아류작 알타이 전차로 1패, 2021년에는 필리핀 해상 초계함 공급 사업에 1패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다릅니다. 최근 튀르키예는 자체 개발한 5세대 전투기 TFX의 활주로 시범 운용 장면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특히 KF-21 시험
비행 중인 대한민국 입장에서 TFX의 등장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자칫하면 세계 방산 시장에서 KF-21이 찬밥 신세가 되는 꼴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상전, 해상전은 이겼을지라도 공중전에서 터키에 패배하고 마는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를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오히려 우리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가만히 놔둬도 터키에가 알아서 추락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최근 전대미문의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지만 터키에는 분명 강한 나라입니다. 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터키에의 흑해 영향력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는 함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해상망을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휘청일 만큼 엄청난 타격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국기의 절반은 파란 하늘, 나머지 절반은 노란 밀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밀 생산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밀을 수출하지 못하면서 세계적으로 혹독한 식량난이 불어닥쳤습니다. 러시아는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최대 수출로인 흑해를 틀어막고 세계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것입니다. 차라리 노상 강도가 이보다는 제정신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러시아의 이런 깡패짓에 회방을 놓은 게 바로 터키예입니다. 흑해의 유일한 출구인 보스포루스 해협을 보유한 터키예는 과거부터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냉전 시기 미국은 소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터키예 해군에 상당한 지원을 했었고 이는 결론적으로 터키예가 남유럽 서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해상전력을 보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터키예는 자국의 함대를 이용해 흑해의 경찰 노릇을 했고 주도권을 갖고 흑해 항로 부활을 위해 러시아와 협상했습니다. 이처럼 터키예는 신이 내린 지정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요. 그리고 이는 자연스레 군사력의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기준 터키예의 군사력은 대한민국보다 고작 7단계 아래인 13위로 평가받습니다.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는데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전 세계에서 108번째로 작은 국토 면적의 나라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믿지 못할 일입니다. 게다가 터키예의 주변국은 이스탄불, 루마니아, 그리스 등으로 세계 규모로 따졌을 때만 13위지 지역의 패자로 군림하기에 차고 넘치는 수준인데요. 더군다나 터키예는 대한민국보다 한참 늦은 시작이긴 했지만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례로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외산 무기체계에 크게 의존하던 터키예는 1990년대 이후 생산협업과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내 생산을 추진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 2019년 디펜스 뉴스가 발표한 세계 100대 방산 기업 목록에 자국의 방산 업체 7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다수의 외신이 터키예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군비 경쟁 속에서 가장 준비가 철저한 나라로 뽑을 정도입니다. 형제의 나라로서만 터키예를 바라본다면 함께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생긴 셈인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제 정치, 경제적으로 봤을 때 터키예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급소를 노리는 직격탄입니다. 특히 방산 시장에서 터키예는 대한민국의 위치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 체계가 월등한 성능, 합리적인 가격을 무기로 내세운다면 터키예 무기 체계는 극한의 가성비를 추구하는데요. 일단 가격이 최우선인 나라들의 이런 판매 전략은 꽤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2.5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터키예의 방산 수출액은 지난 2019년 27억 달러, 한화 약 3조 2천억 원 규모로 폭증했는데요. 심지어 터키예는 슬슬 자신만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리까지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자체 개발 5세대 전투기 TFX-MMU는 KF-21의 양산을 목전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터키예 방위사업청 SSB가 밝힌 TFX의 성능은 KF-21은 물론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를 능가합니다. 먼저 외형에서부터 TFX는 전장 21m, 전폭 14m, 전고 6m에 육박하는데요. 전장 19m의 F-22보다 무려 2m나 큰 대형 전투기인 것입니다. 또한 최대 이륙 중량은 약 27톤으로 KF-21보다 2톤가량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크고 무거운 만큼 속도가 느리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TFX는 제너럴 일렉트릭스의 F-11 공터보펜 항공 엔진에 버금가는 터키예 자체 개발 엔진을 탑재해서 최대 시속이 마하 1을 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TFX는
피르키에 산 고성능 A4 레이더, 최첨단 적외선 탐지 장비 IRST, 전자광학 추적 장치인 EOTS 등의 장비를 탑재해서 360도 전방위 정보 탐지가 가능한 센서 융합 능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피르키의 TFX는 F-22 랩터보다 2m나 거대한 크기임에도 중량은 30% 이상 가볍고 기동성은 동급 이상인데다 탐지 능력은 F-35 수준의 최강의 전투기인 셈인데요. 그야말로 세계 방산 시장 관계자들이 기절초풍할 만한 성능입니다. 하지만 TFX의 진짜 저력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바로 개발 기간입니다. TFX의 개발 일정은 전 세계 어떤 전투기와도 비교불능인데요. 단적인 예로 KF-21만 봐도 체계 개발 단계에 돌입한 지 6년이 지난 2021년에야 롤아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군사 전문 외신들이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능한 경이적인 속도라고 감탄했는데요. 그런데 피르키의 지난 2018년 체계 개발에 돌입한 지 겨우 5년, TFX를 롤아웃하며 대한민국을 추월했습니다.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는다 해도 이보다 빠를 수는 없는데요. 더군다나 TFX는 본래 튀르키의 자체 개발이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차후 도입하게 될 F-35를 보조해줄 경량급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튀르키에는 이 사업을 KF-21 개발 사업, 통칭 KFX와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도움을 받으려 했었는데요. 하지만 피르키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40%에 달하는 개발 지분과 기술 이전, 차세대 대형 공격헬기 도입 사업 AHX에 자신들이 개발한 T-129 망구스타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 대차게 까인 바 있습니다. 결국 2015년까지 마땅한 파트너를 찾지 못했던 피르키에는 전투기 자체 개발로 노선을 변경했는데요. KT-1 웅비, T-50 FA-50을 거치면서 항공 기술력을 쌓아온 대한민국과 다르게 튀르키에는 맨 땅에서 다짜고짜 5세대급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사업을 벌였고, 이를 믿고 투자할 정신 나간 나라는 아무데도 없었었기 때문입니다. 즉 TFX는 모든 게 최초인 튀르키에가 오로지 자신만의 힘으로 만든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 셈인데요. 자, 이쯤에서 많이 분이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제는 피르키의 달콤한 꿈을 산산히 부숴줄 때입니다. 21m에 달하는 TFX의 거대한 동체와 F-22를 빼다 박은 듯한 완벽한 외형은 그저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TFX 롤아웃을 보면서 감탄이 아니라 허수음을 흘렸습니다. 문제가 하도 많아서 뭐부터 지적해야 할지 답도 안 나올 지경인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엔진입니다. 피르키에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110 엔진을 조달해 우선 적용하고 차후 자체 개발한 동급 엔진을 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에는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이 가능하냐 여부는 둘째치고, 애초에 F-110 엔진을 수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튀르키에가 러시아의 S-400 도입을 강행하면서 미국의 적성국 대응 제재법 CAATSA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튀르키에는 CAATSA가 풀릴 때까지 미국 내에서 어떤 계좌도 만들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아예 금전거래가 불가능한 건데요. 현 상황에서 튀르키에가 F-110 공급 엔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미국과 척을 질 생각으로 자국에서 운용 중인 F-16을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카피 엔진을 만드는 건데요. 물론 이조차도 현실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그럴 게 유인한 공기용 터보팬 엔진, 특히 5세대급 기동성을 갖출 수 있는 터보팬 엔진은 관련 개발 경험이 전무한 튀르키에가 몇 번 뜯어보고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일례로 튀르키에는 항공기용 PD-170 디젤 엔진을 개발했고 오랜 시간 개량해왔는데요. 이 덕에 무인기 시장을 꽤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F-110 엔진과 비교했을 때 PD-170 애들 장난 수준입니다. 게다가 튀르키에는 자체 개발한 PD-170 엔진조차 주요 센서와 부품들에 대한 자립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오죽하면 피르키에의 자존심이라는 바이락타르조차 우크라이나산 엔진을 탑재할 정도입니다. 전형적인 빛 좋은 개살구인데요. 비록 피르키에의 국방력이 주변국들에 비해 강력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만 군사력, 기술력에 있어 대한민국보다 최소 20년 이상 뒤처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1970년대 그 어려운 시대상에서도 자주국방의 꿈을 놓지 않은 대한민국의 부단한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튀르키에가 이 모든 걸 무시하고
고작 5년 만에 대한민국을 뛰어넘겠다 자신하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만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다수의 전문가는 TFX를 선전선동의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TFX가 공개된 2023년 3월 18일은 튀르키예 공화국이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일뿐만 아니라 승전 기념일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2월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사실상 20년째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지율은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TFX의 롤아웃은 5월에 있을 대선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최적의 이벤트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을 지켜야 할 핵심 무기체계가 고작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참 씁쓸한데요. 부디 튀르키예가 아픔을 딛고 일어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형제의 나라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이 내린 사상 초유의 결단이 전 세계 군사 균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차세대 공중 지배 프로그램 일명 NGAD의 일환으로 공군이 운용 중인 7종의 전투기를 4종으로 대체 기존 물량을 폐역 조치하겠다고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NGAD에 절대 예상할 수 없었던 기종이 퇴역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바로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 F-22 랩터입니다. 이에 발빠른 나라들은 퇴역 F-22를 자국에 도입하기 위해 비밀리에 미국에 접근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미국이 F-22의 퇴역을 결정한 건 절대 성능이 부족하거나 기체 수명이 다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일각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한민국에 F-22 도입을 권유하기 위해 퇴역을 핑계 삼았다고 추측할 정도인데요. 대한민국의 F-22가 배치되는 것만으로 동북아 공중 우세의 판도에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강의 전투기를 뽑을 때 적어도 2위부터 5위는 저마다 다른 대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현대의 전투기는 대부분 멀티롤 전투기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공권 확보에 중점을 둔 공중 우세기, 지상 표적 정밀 타격에 맞춰진 공격기, 항공모함 운용이 핵심인 함재기 등 목적과 교전 방식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강의 전투기라는 건 운용 목적과 방향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1위, 즉 최강이라는 타이틀은 10중8구 F-22 랩터의 몫입니다. 심지어 F-22는 엄연히 멀티롤 전투기가 아니라 공중우세기 하나로만 분류되는데요. 다시 말해 제공권 확보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기형적 전투기라는 뜻입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F-22가 최강의 전투기로 손꼽히는 데에는 크게 3S라고 부르는 세 가지 요소가 대표적인데요. 바로 스텔스 스피드 그리고 센서 퓨전입니다. 우선 스텔스 측면에서 F-117이 최초로 스텔스의 개념을 열었다면 F-22는 이를 완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F-22의 레이더 반사면적 ICS 값은 고작 0.0001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이는 레이더상에서 F-22가 날벌레보다 작게 표시된다는 의미인데요. F-15가 5제곱미터, 훨씬 작은 F-16이 1에서 3제곱미터라는 걸 생각하면 사실상 레이더로 F-22를 포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날아다니는 새조차 ICS 값 0.01제곱미터 수준인데 F-22는 이보다 100배가 더 작은 셈입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탐지 방법은 F-22의 쌍발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포착하는 건데요. 그러나 이조차 썩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열 추적이 가능하다는 건 최소한 가시거리 내로 접근했다는 뜻인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F-22를 조준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F-22에 조준당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F-119 PW 100쌍발 엔진을 탑재한 F-22는 최대 이륙 중량을 꽉꽉 채운 상태에서도 추중비가 1.08을 넘는데요. 이는 로켓과 마찬가지로 양력을 받지 않아도 엔진의 힘만으로 기체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최대 시속 마하 2.5에 육박하는 경이적인 속도는 F-22의 움직임을 초고기동의 영역까지 올려놓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빠르기만 해서는 최강의 전투기라고 부르기 아까운데요. F-22는 기체의 초고기동에 대응하기 위해 하늘의 슈퍼컴퓨터라고 불릴 만큼 고도로 발전된 전자 제어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이 덕에 F-22는 단좌형 전투기임에도 파일럿 한 명이 전투기 조종부터 무장 통제까지 모든 임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F-22는 VHSIC 초고속 통합 서킷과 CIP 일반 통합 프로세서에 광섬유 데이터 케이블을 적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초당 105억 개 이상의 명령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는 F-22의 전자전 능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례로 F-22의 편대 데이터 링크 시스템 IFDL은 포착한 적기의 위치를 별도의 무전 공유 없이도 편대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F-22는 일반적인 편대 비행 전술을 구사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작전 수행과 기동이 가능한데요. 쉽게 말해 F-22 단일 기체 하나가 한 개 비행 편대와 같은 수준의 전 수행 능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F-22 랩터를 보고 외계인과의 전쟁을 위해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압도적인 성능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은 F-22 랩터 32대 폐역이라는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리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만이 보유한 F-22가 퇴역한다면 이른바 전투기의 묘지라고 불리는 제309 항공우주정비 및 재생전대에 처박힐 리는 없기 때문인데요.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폐역 조치가 동맹국들에 대한 F-22 지원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KF-21 120대 실전 배치가 완료되는 2032년까지 약 9년이 남은 상황에서 F-22를 도입해 공중전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열렸는데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퇴역이라는 이름 때문에 다소 언짢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 왜 우리가 미국의 짬처리를 해줘야 하냐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퇴역 대상이 된 건 지상타격 능력까지 확보한 F-22 블록 20 개량형인데요. F-22 블록 20은 오로지 제공권 확보에만 집중되어 있던 기존과 다르게 1000파운드급 제이담 정밀도 폭탄 등을 활용한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두 개의 외부 연료 탱크를 탑재할 경우 항속거리만 3000km에 육박해서 글로벌 스트라이크, 다시 말해 범지구적 타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서울을 기준으로 중국을 관통해 티베트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요. 즉 F-22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전략 무기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특히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F-22의 스텔스 성능은 중국 영공을 우리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일례로 F-22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S-300 대공 미사일과 판치르 등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강의 방공 시스템이 도배되어 있던 시리아에 200회가 넘는 정찰과 공습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그러나 시리아군은 물론 러시아군도 단 한 번도 F-22를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에는 시리아 상공에서는 F-22가 육안 식별이 가능한 600m까지 무려 15분간이나 정부군 소속 수호E-24를 추적했음에도 표적이 된 전투기는 물론 지상의 그 어떤 방공망도 F-22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F-22에 탑재된 AN APG-77A4 레이더는 5제곱미터 크기의 물체도 약 30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약 1500개로 모듈로 이루어진 AN APG-77 레이더는 모듈마다 각기 다른 파장의 레이더 주파수를 발사하기 때문에 적 전투기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이 F-22에 조준되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유사시 중국의 군사 배치를 일거수일투족 수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현대전에서 정보의 우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하면 입 아픈데요. 게다가 미국이 F-22의 퇴역을 결정한 건 성능 때문이 아니라 유지비 때문입니다. 실제로 F-22의 연간 유지비는 한화로 약 3,7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심지어 1시간 비행에 무려 8,900만 원이 소모되는데요. F-22에 지나칠 정도로 우수한 성능 때문에 미국은 수출 금지를 시행했고 그 결과 미 공군이 사용할 195대를 끝으로 실전 배치 고작 7년 만인 2012년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했고 대당 가격이 기존 계획에서 무려 2배나 치솟았는데요. 더군다나 생산 라인 축소로 부품과 수리 공정, 스텔스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전자파 흡수 도료, 도포 등 온갖 문제가 겹쳐 F-22는 돈 먹는 하마가 되었습니다. 특히 F-22를 포함해 자그마치 5,000대가 넘는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는 대한민국이 F-22를 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단점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전투기 유지 보수 비용 탓에 홍역을 치렀는데요. 지난 2022년 12월 방위사업청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대당 12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주고 들여온 F-15K 59대를 업그레이드하는데 10년간 약 3조 4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물론 해당 사업을 통해 A4 레이더와 각종 전자전 장비, 정밀 타격 무장 등이 개량되는 만큼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유지보수 비용, 이토록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건 상당히 뼈아픈데요. 특히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공군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력 전투기 중 하나인 F-35A의 경우 매년 150건 이상의 기체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F-35, F-15K,
KF-16 등 모든 전투기가 미국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마음대로 나사 하나 풀어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거의 모든 정비를 해외에서 수행해야 하고 이는 결국 유지 보수 비용의 폭등으로 이어졌는데요. 실제로 F-35A의 초기 도입 비용은 1,060억 원 수준이었지만 반면 운영 유지 비용에 사용된 예산은 대당 2,470억 원에 육박합니다. 만약 F-22를 도입한다 쳐도 자체적인 정비 능력을 보유할 수 없다면 상당한 예산이 눈먼 돈으로 낭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레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의 축소로 이어질 텐데요. 하지만 유지비를 감당할 수만 있다면 이에 따른 이득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F-22를 운용하며 쌓는 경험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내부 소프트웨어 코드와 체계 통합 프로그램 등 핵심 요소에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5세대기의 정점이 어떤 방식으로 구동하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는 것과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는 정도의 차이인데요. 특히 앞으로 KF-21을 발전시켜 나아갈 대한민국에는 F-21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라시아 대륙 최강의 공중전력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큰 메리트인데요. 만성적인 전투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공군의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생각하면 F-21을 통한 질적 우세 확보가 전쟁 억제력으로서 발휘될 수 있습니다. 특히 KF-21 블록2 양산까지의 공백 기간에 거의 완벽한 공중 우세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건 포기하기 어려운 장점인데요. 이처럼 F-22 도입에는 수많은 딜레마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까지는 도입의 가능성이 열려 있을 뿐 확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희박한 확률이지만 미국이 결코 다른 나라와 기술을 공유할 수 없다며 F-22를 전투기의 묘지로 보내버릴 수도 있는데요.